네, 유닛 99는 동격 구문인데, 동격이란 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다는 얘기지. 보통 이렇게 컴마, 이 컴마를 동격의 컴마라고 하지, 그치? 뭐, 모르는 명사 나왔을 때 컴마로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컴마 오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오브 같은 경우에도 꼭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동격을 나타낼 때도 이 동격에 오브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격의 that은 많이 봤죠? 동격의 that. 그치? 요거 명사절 되시고요. 이거 whether도 이렇게 충분히 동격의 whether도 쓸수 있어. 예를 들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이거 말고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 명사 다음에 이제 whether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o부 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격의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서 확인해 보자. 보자. Eric and Tom. 자,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둘다 both friends of mine, 둘다내 친구래. 동격이죠. 자, 얘네들은 뭐 한대요? Are starting a band, 밴드를 만들려고 한다. 자, 976번. Acrophobia. 보통 포비아가 공포증인데, 아 이거 잘 모르겠어. 단어를 외워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면 여기 안 봐도 돼. 동격 바로 넘어가도 돼. 근데 이제 모르면 봐야지. 그죠? 그래서 a fear of height. 아하,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고소공포증이구나. 그지? 동격에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것은 잘 알려진 공포증이다. 나온 김에 외워주세요, 단어. 자, 다음 문장.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대. 뭘 계획을 세우냐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대. 이건 to는 방향의 to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자, 바람의 도시인데 시카고의 하면 이상하지. 그치? 동격이야, 동격. 바람의 도시 시카고 이렇게 동격이야. 이거는 뭐뭐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 이제 전면구니까 M이고 요것도 M이지. 다음 달에 바람의 도시인 시카고로 여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인데 요거 동격이에요. 뭐뭐의 아이디어 이렇게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고. 그러면 이제 waiting for something이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아이디어. 아,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네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생각이 자, 그것을 만드는데 더 흥미진진하게, 신나게 만들죠. 맞잖아. 여러분, 막 기다리면서 되게 신나고 막 그렇잖아. 그치? 정말 좋은 거라면. 자, 다음 문장. Scientism 하면은 과학 만능주의거든요. 이런 단어 좀 외워주세요. 과학 만능주의는 견해다. 그런데 that이라는 견해다라고 보면 되겠지. 사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동격의 that을 배우고 있어서 동격의 that인 줄 알지만, 이러한, 요거는 써놓자. 명사 다음에 대시 오는 경우는요, 사실 요거는 관계대명사에 되실 수도 있고, 요거는 동격에 되실 수도 있어. 근데 사실 해석은 둘다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뭐뭐라는 견해,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관계대명사에 되실 때는, 관계대명사는 천성이 불완전하죠. 그지? 그리고 동격은 명사절 되시니까 이거는 완전하죠. 요렇게 구분하면 돼. 선생님 이거 굳이 구분해야 돼요? 해석할 때는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어법 문제가 여기서 이거는 생각해봐봐. 관계대명사에 대시면 이거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원래는 위치 대신에 대시 쓴 거잖아. 근데 동격의 대, 명사절 대시를 함부로 위치로 바꿔 쓸수 있어? 없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도 위치로 나오면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거는 틀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안 살펴봤지만 뒷부분이 완전 구조거든요. 동격의 대시거든요. 동격의 대시는 위치 쓰면 안 된다고. 이거 명사절 대시라고. 알겠죠? 구조가. 그래서 위치는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법 때문에 그렇지. 사실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자. 그러면 다시 과학 만능주의는 견해래. 근데 어떤 견해냐면 여기 이제 대시로 표현할게. 과학적 설명인데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유일한 진실이다라고 믿는 견해다라는 거지. 대시로 표현할게. 자, 다음 문장에도 이제 동격의 대시 나왔네. 자, 그런데 조금 구조가 이상해 보여요. 자, 이것도 생각 견해인데 생각이 occur to me 하면은 나에게 떠올랐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occurred 발생했다 나에게. 자, 근데 요 뒤에서 이렇게 동격의 대시 아까처럼 바로 뒤에 안 따라 붙고 이제 요거는 요 아이디어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이렇게 요 동격의 대시란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요. 왜냐면 이게 바로 아이디어 뒤에 붙으면 주어가 너무 길고 동사가 짧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고 영어가. 알겠지? 자, 이것도 써놓자. 영어에서는 주어 그 다음에 수식어
구나, 절.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보통은 이런 구조, 이렇게 길게 수식해주는 주어는요. 주어 동사 먼저 써버리고, 뒤에 수식어, 구나, 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버려가지고, 뒤에서 앞을 꾸미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동격의 대시, 붙었긴 붙었는데, 이렇게 동사 끝에 붙었지.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에게 떠올랐다는 거야? 내가 should start my own business. 여기 쉽죠? 내가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인데, 질문 뒤에 whether도 이렇게 동격으로 올수 있다고 그랬죠.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질문. 여기까지가 동격이지. 그러면 whether life,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지구 너머에도,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is interesting, 흥미롭다 라고 했죠. 선생님, 그럼 이것도요, 여기 웨더가 이렇게 길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뒤로 보낼 수 있어요? 브라보, 맞죠? 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맞죠? 그럼 the question is interesting, whether 하고 뒤에 이어주면,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했던 구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는 표시를 요걸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체스 플레이어는, 자, possess 하면은 가지고 있단데, possess is 하고 es 3인칭 단수라서 es가 붙었어. possess 스펠링 잘 외워주세요.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능력을. 자, 이때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이걸 거의 동격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떤 능력? 기억하는 능력이야. 위치를. 뭐의 위치? 체스 조각들의 위치. 그쵸. 그런데 at any point from the game 했죠. 언제든지, 어떤 시점에서든지, 이 체스 그 위치를 말을 그 말의 위치들을 다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그 체스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긴 한데, 네, 동격으로 그러한 능력이니까 동격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인간은 자, 드리븐 된다라는 게 이끌린다라는 거지. 자, 뭐에 이끌린다? Natural desire 했어. 그럼 이제 자연적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타고난이라고 하는 게좀더그 자연스럽습니다. 타고난 욕구에 이끌린다. 그럼 그 욕구를 받아주는 동격의, 사실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긴 하지만, 동격의 이 투의 용법이라고 보면 되지. 그죠? 그럼 욕구긴 욕구인데 어떤 타고난 욕구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뭐를? 대인관계를. 그쵸?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니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려는 그런 타고난 욕구에 인간은 이끌린다. 됐어? 이렇게 동격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봤어. 몇개안 되니까 외우세요. 컴마로 할수 있고, 컴마 오화로 할수 있고, 또 뭐야, 오브라는 전치사가 동격으로 쓸수 있고, 또 대절이나 웨더, 명사절이지, 그치? 요게 또 이제 동격으로 쓰일 때, 특히 대절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대를 구분하는 것좀 해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동격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해석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제 또 부교재 나눠준 거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문장 암기까지 잘 진행해 주세요. 네, 유닛 100. 오늘은 부정구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부정은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이제 이걸 좀 다른 말로 모두 부정, 일부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때도 많으니까 이렇게 써놓자. 모두 부정은 전체 부정, 싹다 아니다라는 뜻이야. 근데 일부 부정은 부분 부정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의 다른 말은 부분 긍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no나 nothing, 그 다음에 not any 이런 거 많이 나오죠. I don't have any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nobody, none, 그 다음에 neither. 근데 이거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이 보면은 싹다 아니다, 둘다 아니다, 전부 아니다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부분 부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살짝 써놓을게요. 이 부정어 플러스 어떤 전체의 개념, 뭐 every나 all이나 necessarily, always 이런 게 오면은 요거는 싹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알겠어? not 다음에 전체 개념, 봐봐 여기 not all, not every 뭐 이런 거 그치? not always, not both, not necessarily, not entirely, entirely가 전체죠? not fully. 자, 요런 것들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하는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이 이렇게 두개 붙으면요, 요거는 강한 긍정으로 해석을 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부정어구가 하나 나와.
그 다음에 without이 나와. without도 뭐뭐가 없다는 뜻이니까 부정이죠. 요게 나와도 요거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해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가 없이는 뭐뭐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려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따 우리 문장을 통해서 볼 거야. 자, 984번 to do two things at once. 자, 그럼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to 부정사 주어죠. is to do neither. 둘 다 안 하는 것이다.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전체 부정이죠. 그쵸? neither는 전체 부정이야. 자, 그 다음에 you cannot satisfy everybody. 자, 보니까 여기 not하고 every 보이죠? 선생님처럼 표시를 해놔. not 다음에 이런 전체 개념은 부분 부정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너는 요거는요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뜻이 아니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요렇게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줘야 돼. 자, 986번 요런 게 조금 어렵거든요. 별표 하나 해놓을게. 자, 여기도 not하고 without 보면은 이거 부분 부정이라고 그랬죠? 아니, 부분 부정이 아니라 이중 부정이니까 이거 전체 부정, 그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원래 직역을 하자면, 자, 노력과 용기는 충분하지 않다. 뭐가 없이는 목적과 디렉션은 방향성이죠. 목적과 방향성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렇게 직역을 해도 의미가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지만 요거를 자, 거꾸로 이제 강한 긍정으로 해석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력과 용기는 언제 충분하냐면 반드시 목적과 방향성이 있을 때 충분하다라고 해서 요거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해주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이제 987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no area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야? 이건 전체 부정이죠. 그쵸? 그래서 삶의 어떤 영역도 is stupid 했으니까 어리석지 않다.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시시하지 않다 이렇게 했죠. 자, 누구한테? someone인가 누군가에게.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예요? who takes it seriously.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 요 부분은 someone을 꾸며주는 이제 m형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요, 988번. 자, not all of us 있죠. not all 보이지. not 다음에 전체 이렇게 오면 요거는 부분 부정이야. 그래서,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can do great things,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뭘 가지고요? With great love.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 다음 문장.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not always 보이지? 자,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 not 다음에 전체니까 이거는 부분 부정이야. 자, 해석해 봅시다. 행동이 may not always bring. 그냥 같이 동사를 해볼게. 그러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치. 행동할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there is no happiness 했죠. 자, 요거는 뭐야? 아, 잠시만요. no랑 without을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행복은 없다. 뭐가 없는? 이제 without부터는 전면 보니까 이거 m이죠. 자, 행동이 없는 행복은 없다. 즉, 행복하려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이지. 자, 문장 요거 잘 암기도 이렇게 잘 해주세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 search engine 사면 요거 이제 구글처럼 그 검색 엔진을 말하는 거지. 검색 엔진들은, 자, 뭘 찾아요? 정보를 찾는다. 하지만, not necessarily, not 다음에 전체 개념이죠. 반드시 진실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건 목적어 두 번째겠죠? 정보를 찾긴 찾지만 반드시 진실을 찾는 것은 아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다음 문장. 자, without diligence, nothing will happen.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without이랑 not이랑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중부정이라고 그랬지? 자, 요거는 이중부정입니다.
아, 위에는 안 썼네. 이거 전체 부정이지? 그래서, 일단 직역을 하자면, diligence 하면은 근면, 부지런함이고요. thrift 하면 전략입니다. 전략. 그럼 근면과 전략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근면과 절약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강한 긍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이 뒷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죠. And with them 했죠. 그러면 그것들이 있으면, them이 가리키는 게 diligence랑 thrift죠, 그렇죠? 그러면 everything will happen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지? 자, 여기다 살짝 써놓을게. will happen. 그것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 됐지? 자, 어휘 하나만 볼게요. thrift가 전략이잖아. 이거 명사형이거든. 자, thrifty 하면은 형용사 형태인데 전략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인 요런 형용사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economical 혹은, 자, 이런 표현도 자주 나와요. frugal. 적어놓으세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992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nobody만 보면은 이제 전체 부정으로 보일 수 있는데, unless 있잖아요. if not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중부정이야. 그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자, 그러면, nobody will believe in you.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뭐 하지 않으면? 네가 너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믿어야 모두가 너를 믿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해 주면 더 좋겠지. 물론 직역을 해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지만요. 자, believe의 쓰임. 예전에도 쓰임이 한번 적어줬는데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believe 다음에 이제 in이 나오면요. believe in이 세트로 구동사로 쓰이면요. 이거는 어떤 존재와 가치를 믿는 거야. 신의 존재를 믿고 이런 거 있지. 그래서 believe in Jesus 하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in 없이 바로 이렇게 목적어가 쓰이는 경우 있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fact 이런 걸 믿는 거예요. believe what you said 하면 무슨 뜻이야? 네가 말한 것을 믿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in이 들어갈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 가치,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다. 이런 거. 이런 거할 때는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fact를 믿다 할 때는 in을 안 씁니다. 이거 두개 이제 빌리브의 쓰임 구분해주고. 자, 993번도 impossible 여기에 지금 부정어 하나 보이죠? possible이 아니라 impossible이니까. 그리고 뒤에 without 있죠? 이런 걸 쌤이 이중부정이라고 했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 문장 구조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가 보여야 돼.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진주어고요. 앞에는 가주어죠. 동사, 주격 보호. 그렇지. 그럼 불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generate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뭐 없이, 나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거를 이제 또 강한 긍정의 의미를 해석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 나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우리 부정 구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부정 구문이 이거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까딱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독해할 때 특별히 뭐 빈칸 추론이나 요약문 완성할 때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자주 등장할 때 요거 해석 잘못하면 꼬이거든.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연습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이 부가 자료 통해서 나눠준 것 통해서 꼼꼼하게 해석 연습해 보고 문장 암기까지 잘 진행해 주세요.